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은 밥도 먹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데요. 이런 점심시간에도 마음 편히 밥 한 끼 먹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각종 민원을 담당하는 지자체 민원실 직원들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현민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인 12시를 넘겼습니다. 민원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민원인들의 발길이 계속되면서 공무원들이 교대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일 점심시간 이곳을 찾는 민원인 수는 적지만 민원 처리를 위해 동시에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먼저 식사에 나선 직원들도 교대를 위해 허겁지겁 밥을 먹거나 전화 한 통에 민원실로 복귀하기 일쑤입니다. 밥 한 끼 맘 편히 먹지 못하는 현실. 공무원들이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9일 경남도청 앞에는 도내 18개 시군 공무원 노조 대표들이 모여 점심시간 휴식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12시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사회적 요구다. 병원과 법원 그리고 상당수의 공공기관에서 이미 정착되어 있으며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건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며 무임 발급기도 곳곳에 설치돼 휴무제를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경남에서는 고성군이 유일하게 2017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민원인들의 불만이 제기됐지만 제도가 정착하면서 오히려 휴식을 보장받는 공무원들은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알게 모르게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민원인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공무원들. 하지만 시간을 내 기간을 찾는 민원인의 반발과 시행 시기에 대한 이견도 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놓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